오늘 POE에서 진행하는 이 여섯 가지 종류의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. 요 정리하는 영상 중간에 요 트위치 드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요 트위치 드랍이라는 걸 설정하시고 요 다섯 종류의 이런 이벤트를 첫날, 이벤트 첫날 2시간 이상 시청하시면 요런 여러 가지 포탈 이펙트들을 공짜로 준다는 내용인데요. 요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요 트위치 드랍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요 트위치 드랍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깊게 아는 편은 아닙니다. 이전부터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사용을 해왔던 상태에서 요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사용 연결을 해제한 이후에 간단하게 테스트만 몇 가지 해보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설명을 따라서 쭉 해보시고 해보니까 된다, 아니 해봤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, 요 내용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더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트위치 드랍이 연결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.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왼쪽 위에 이제 계정명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여기 연결 관리라고 있습니다. 이쪽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트위치 쪽에 연결이 되어 있다,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. 원래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 트위치하고 뭐 연결된 뭐 그런 식으로 뭐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여기 트위치 아이디까지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. 저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지금 해지를 한 상태고 요 상태에서 이제 연결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당연히 로그인이 되어 있으실 거고 트위치도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요 포이지20이라는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트위치 오른쪽에 연결을 눌러주시면 요걸 트위치와 실제로 연결할 건지를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. 여기서 권한 부여를 해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.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요런 식으로 아마도 자동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. 지금 보시면 트위치 이렇게 포이지 20 이렇게 연결이 됐죠.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런 다섯 가지의 이벤트들을 첫날 2시간 이상만 시청을 해 주시면 포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전에 제가 받았던 포탈 한번 보여드리면 왜 반응이 늦니?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전에 받았던 것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결만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. 만약에 트위치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요 트위치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드롭스라고 있습니다. 드롭스 가시면은 이전에 받았던 요런 드롭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요쪽에서 여기 연결 관리 요쪽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아래쪽에 여기 패스 오브 액자리랑 1분 전에 연결이 되었다는 내용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트위치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요두 가지만 확인되어 있으면 이제 이벤트 첫날 아무 POE 방송 2시간만 보시면 됩니다. 저도 이벤트 첫날 아마 방송을 진행할 것 같으니까 제 방송을 보셔도 상관없고요. 제 방송이 없거나 아니면 더 좋아하는 방송이 있으시다면 그냥 POE라고 되어 있는 방송 아무거나 2시간만 시청을 해주시면 아까 보셨던 이런 다섯 종류의 포탈을 하나하나씩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렇게 트위치 드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설명해 드렸고요.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한번 쭉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됐다 안 됐다 그 내용만 오늘 댓글로 달아주시면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